우리 이혼은 이번 일 마무리되고 나면 시작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끝까지 가겠다는 거네요? 당신이 끝까지 버틸 거니까. 당신이 그렇게 나오니까 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강주씨! 또 무슨 일이세요? 그렇게 볼 거 없어요. 나도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니까. 아버님 심부름이요. 아버님께서 강지유 씨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회장님은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거절할 생각인가요? 회장님 때문에 오신 거 알아요. 듣고 싶은 대답이 뭔지도 알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돌아오라고 하면요? 내 남편과 불미스러운 일만 만들지 않는다면 돌아와도 좋아요. 내 남편을 단념시켜준다면 과거의 일은 묻어줄 수도 있고요. 생각할 시간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럼 내일까지 연락줘요. 강지유 씨가 거절하면 다른 간병인 알아봐야 하니까. 실장님. 죄송합니다. 싫다는 거절인가요? 생각해보니 과거 일에 대해서 사과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기억이 나진 않지만 사과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됐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죠. 갑자기 연락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전해줄 게 있어서요. 국장님, 유품입니다. 사무실에서 쓰시던 노트인데 제가 잠시 보관해둔다는 게 잊고 있었더라고요. 납골당에서 지휘 형 만나고 나서야 생각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좀 더 일찍 전해줬어야 하는 건데 모성그룹 비자원권으로 참고할 부분이 있어서 본다는 게 이렇게 됐네요. 모성그룹. 아,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모성그룹 유회장의 아들 유광호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하신 일이 기억이 났어요. 아빠가 유광호 씨에 대해서요? 예. 그리고 과정에서 최설인 여자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국장님이 그 여자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빠가 최설인 씨를 알고 계셨다고요? 네. 최설인 씨 사진을 보시더니 잘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뭐 어떤 관계였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요. 아버지가 최설인 실장을 알고 계셨다고? 도대체 무슨 관계였던 걸까? 나와 그 사람 일 때문에 만나셨던 걸까? 우리 지유가 발레를 하는 날이다.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우리 딸, 뭐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지유가 정말 자랑스럽다. 오늘은 지유가 손님을 데려오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저 엄마 아빠 그리고 아줌마한테
소개시켜드릴 사람 있어요. 아이고! 예? 누구? 저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궁금하다. 어떤 놈일지. 우리 지유를 아껴주는 반듯한 청년이라면 고마운 마음으로 허락을 해줄 생각이다. 어쩌다가 우리 지유가 그런 관계에 얽혀버리고 만 것일까? 모성그룹 유강호, 허락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저 우리 지유가 씩씩하게 이겨내길 바랄 수밖에. 내가 잘못을 바로잡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사장님. 아빠는 제가 행복한 결정을 내리길 바라실 거라고 하셨죠. 아무리 겁이 나고 무서워도 도망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찾고 싶었던 과거, 진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진 않으니까. 그게 네가 행복해지는 결정인 거야? 아프고 힘들겠죠. 하지만 옳은 결정이란 확신이 들어요. 네가 옳다고 믿으면 나도 네 아버지도 믿어줄 거야. 저 그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그러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만나봐야겠어요. 지유야, 먼저 만나자고 해줘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 줄 알아?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저 회장님 간병인으로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간병인이라니. 절대 안 돼. 제가 간병인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과거 일로 다시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이 어떻게 부끄러운 일이야? 그래서는 안 되는 관계였으니까요. 그래서 남들이 불륜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불륜이라니? 누가 불륜이었다는 거야? 거짓말할 생각이면 그만둬요. 다 들었으니까. 아니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다는 거야? 본부장님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불륜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지유! 아니,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불륜이야? 내가 결혼을 약속하고 만나는 사람은 너였어, 강지유. 물론 내 실수로 문제가 생겼고 갑작스럽게 사고가 있었지만 우린 불륜 아니었어. 채소린 실장이 거짓말을. 그럼 왜 엄마와 지찬이가 이 사람을 숨긴 거지? 아버지 노트에 있었던 내용은 무슨 뜻인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날 밀어낸 거였어? 아니야, 지유야. 아,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아, 원한다면 우리 이야기를 다 아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게 해줄게. 아, 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설마 그 사람이야? 그 여자가 또 우리를 방해했던 거야?
최서린 실장이 우리 결혼을 방해했다는 얘기예요? 그 여자가 나타나면서부터 모든 게 다 엉망이 돼버렸어. 자, 지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만 나 믿고 기다려주면 내가 모두 정리할게. 그러니까. 아니요.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해요. 지유야. 나는 본부장님과 다시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 일로 더 이상 문제 만들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이 어떻게 과거야? 과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현재야. 난 아직도 지금 널 향해서 이렇게 가슴이 뛰는데 이렇게 아픈데 이게 어떻게 과거야? 나는 아니에요. 너가 기억을 잃어서 그런 것뿐이야. 그래. 네가 기억이 다시 돌아오면 너도 분명히 나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할 거야. 기억이 돌아와도 나는 다시 시작하지 않아요. 다시 시작하면 정말 불륜이 되는 거니까. 나는 본부장님이 가정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지유야, 너 왜 이래?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났는데, 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미안해요. 당신만 아픈 과거에 세워두고 나는 아무것도 기억해주지 못해서, 함께 아파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이제 당신이 나를, 과거를 잊을 수 있길 바라는 것뿐이에요. 미안해요, 정말.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마음이 기억하고 있나 봐요.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 보면. 하지만 나 돌아갈 수 없어요.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모든 걸 끝낼게, 지우야. 네가 나한테 돌아오는 길에 아무것도, 그 누구도 방해되지 않게. 나는 이제 네가 무섭지 않아. 이제는 네가 날 두려워해야 할 거야. 당신이 내게 한 거짓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당신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아버지와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반드시 알아내겠어. 오셨어요? 강지효 씨 오늘부터 다시 일할 거니까 필요한 일 있으면 시키세요. 네, 사모님. 아, 호칭은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이제부터 내 집에서 일할 텐데 호칭은 정확히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잘해봐요. 우리 약속 잊지 말고. 회장님. 못된 것.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좀 아팠어요. 이제 다 나았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고 생판 남인 네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야,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드시게 더 잘할게요. 일단 뭐 좀 드셔야죠. 뭐 만들어 드릴까요? 네, 김 변호사님. 합의 이혼은 없습니다. 소송 준비해 주세요. 아버지께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내분에게 유리한 소송이 될 겁니다. 어쩌면 소송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들을 제가 모아보겠습니다. 일단 준비 시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날 급히 찾았다면서. 무슨 일이야? 서영시장 개발자 선정 최종 설명회 자료 좀 주세요. 어? 그건 왜 갑자기? 지고 싶지 않아서요. 처남이 의욕을 가지니까 보기가 좋네. 우리가 개발권 따내면 민선호,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선호? 한 사장 측 대리인? 글쎄, 한 사장 측에겐 타격이 되겠지.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어쨌건 경쟁인데 이겨야죠. 응, 그래. 곧 설명의 자료를 보내지. 역시 회장님 입맛은 지우 씨가 꽉 잡았다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래. 우리 마음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네. 선생님이 칭찬 도장도 두 개나 찍어주셨어요. 오이고, 그랬어? 그래. 아이고, 우리 회장님 오랜만에 기분 좋으시네요. 지우 씨가 돌아온 게 분위기가 이렇게나 달라. 마음이도 아줌마가 좋아요. 아줌마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웃잖아요. 아이고, 기특한 내 새끼. 환영 인사 고마워.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해선 안 돼. 야. 옳지, 옳지. 왜 이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시 들어갔단 말 듣고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요? 집에 가요.
피곤해요. 우리 얼른 집에 가요. 있어서 그래요. 잠깐이면 돼요. 들어오세요. 여기 앉아요. 예뻐요. 지우 씨는 학교 연습실에서 발레 연습이 힘들 때면 이 노래 틀어놓고 춤을 추곤 했어요. 그런 지우 씨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걸 직접 만들었는데 차마 전해주지 못했어요. 그때 내가 너무 어렸고 모든 게 안개 속이었거든요. 이거 전해주는데 5년이 걸렸네요. 받아요. 선우 씨.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 받아주면 내가 계속 도와줄게요. 사귀는 사람이라고 해도 좋고 약혼자라고 해도 좋아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그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유강우, 그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해요. 선우 씨. 지금 나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또 헷갈리죠? 그럼 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미안한 마음은 이 오르골 받아주는 걸로 대신해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안 돼요? 됐다. 이제야 주인 찾아갔네. 어? 이게 웬 오르골이야? 아, 요거 무엇이대요? 애들 장난감인가? 아따, 치카난 것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아이고, 신기하구만.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야? 선우 씨한테 받았어요. 선우한테? 다른 게 아니고 학교 다닐 때 제 공연 보고 만들었나 봐요. 학교 다닐 때 주려고 했던 건데 못 준 거라고 지금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우하고 똑같구만 이러고. 우리 지우도 이렇게 발레할 때가 있었었는데. 아그 아, 근데 요새는 어째 발레는 안 하는가? 지우, 니도 우리 순복이처럼 발레 그만둔 것이야? 비교를 지금 누구하고 비교를 해요? 실력이 없어서 그만둔 순복이하고 사고난 우리 지우하고 같은 줄 알아요? 어머, 얘 옛날 일이라고 그렇고 막말하면 안 되지라. 아, 우리 순복이가 실력이 없어 그만뒀간디요? 돈이 없어 그만뒀지. 지가 다른 건 몰라도요. 그거 하나는 똑똑하게 기억한 단계로. 아유, 아유, 그냥 치매 오면은 그냥 옛날 일만 기억한다더니 내가 아줌마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해. 툭하면 트집이야 그냥. 무슨 트집이지? 정말로. 아, 진짜. 오늘부터 아침 식사는 두 사람이 준비하세요. 아니, 저 사모님은 안 하시고요? 강지우 씨가 더 잘하지 않겠어요? 굳이 나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벌써 나가요?
아침 식사는 하고 가지 그래요? 보고 싶은 사람도 와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해서 당신이 얻는 게 뭐지? 당신도 지유를 보는 게 불편해야 하는 거 아닌가? 유쾌하진 않지만 피할 이유는 없죠. 난 떳떳하니까 잘못한 게 없잖아요. 편하게 앉아 밥도 먹고 좋겠어? 강지우 씨가 워낙 아버님께 잘하니까요. 저 아이 근무 시간 늘었으니까 봉급 좀 제대로 챙겨주고. 네, 회장님. 아참, 오늘 아주머니랑 고기사가 정원 청소한다던데. 강지우 씨도 시간 되면 도와요. 놀면 뭐해요? 돈도 더 받는다는데? 도와줄 수도 있지. 괜찮죠? 네, 하겠습니다. 유마, 당근도 다 먹는 거라고 했지? 마음이 당근 싫은데. 얼른 다 먹어. 놔둬. 때 되면 다 먹는다. 참을 수 있어. 네가 이 집에서 일하는 거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두게 하고 싶지만 나 참을 수 있어. 네가 원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널 포기할 순 없어. 그건 죽으란 소리니까. 기다릴게. 네가 나한테 돌아올 때까지 나 이 악물고 참으면서 기다릴게. 우리 앞에 가로막는 건 뭐든 내가 다 부셔버릴 거야. 먼저 민선우, 그 자식부터. 갑자기 소형시장 개발에 관심이 생긴 건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달라진 거 없어요. 아유,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직접 나오셨네요. 개발자가 선정되는 날이니 아무리 바빠도 나와야지요. 어차피 저희 모성이 될 텐데 괜한 걸음 하신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방금 설명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지? 오후쯤 최종 투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서영시장을 버리지 마시고 새로운 디자인 단지로 변화시켜주세요. 이 시장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였듯이 이곳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민선호 씨가 제시하는 계획 아주 인상적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말 그대로 계획일 뿐입니다. 그 계획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공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모성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은 100% 그 어떤 문제도 없이 보상금을 받게 되실 겁니다. 돈은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보상금 받으시면 그 다음은요. 모성은 보상금 지급이 끝나면 어떠한 책임도 관심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성은 여러분들이 우리 모성그룹 사업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껏 함께 일하면서 힘든 시간을 견뎌오셨잖아요. 우리는 이번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모두가 함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 금붙이를 보니까 욕심이 나는 게냐? 멋진 열쇠네요. 넌 이걸 금붙이가 아니라 열쇠로 보는구나. 회장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금이 중요했다면 금괴로 만드셨겠죠. 굳이 열쇠가 아니고. 그래, 열쇠가 맞다. 우리 모성그룹 후계자에게 지어줄 열쇠. 오늘 서영시장 개발자가 최종 선정되는 날이지. 이젠 나도 후계자를 결정할 때가 됐다. 만약 그 녀석이 오늘 일을 성공시킨다면 이건 내 아들놈한테 줄 거야.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땐 강지우가 아니라 나예요. 강지우는 절대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뭐하는 거야! 호발하니까! 오죽하면 죽은 사람 산 사람도 구별 못하고 얼마나 못나 빠졌으면 얼마나 바보 천지면! 시동자 죽을 뿐이야! 회장님! 아미는 다 나았으니까 아빠 붙여줄게요.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